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에서 LC 강의를 맡고 있는 에이플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제가 여러분들 3월 토익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LC 전 파트, 파트 1부터 4까지 팁들을 알려드리고, 문제도 함께 풀면서 전략을 적용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트 1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면, 파트 1은 총 6문제입니다. 사진을 보고 ABCD 듣기를 들려주면 은 가장 잘 묘사한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주시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트 1의 기본 전략은 오답소거라고 제가 딱 써놨는데요. 자, 오답소거라는 거는 파트 1 LC 한 번밖에 안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그래, 여기, 여기, 여기서 답 나오겠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딱 듣기를 듣는데, ABCD 끝까지 들었는데, 거기서 답이 안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하는 그 순간에도 LC 듣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속어로 확실한 걸소어해주시고 남는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주시면은 한 문제라도 안 놓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엄청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오답속어에 파트1 한 문장을 딱 들었는데 해석을 해서 그치, 이건 오답이야.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제가 명사, 동사 이러한 말을 써놨어요. 자, 한 문장에 한 단어를 듣고 확실한 거를 소어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명사라고 한다면 사람명사일 수도 있고 사물명사. 오, 그 얘기는 딱 들린 단어가 사진 속 없으면 오답을 소거한다라는 거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사는 상태를 묘사할 때도 있고 어떤 동사는 동작을 묘사할 때가 있는데 이걸또 구분할 수 있으면은 또 확실한 걸또 소거하고 정확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트원은 총두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요 전략을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전략을 적용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지금 제가 준비한 사진은 요 사진인데요. 1번 ABCD number one.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He's holding a gas hose. B. He's waiting in front of the garage. C. He's opening the driver's side door. D. He's filling his tank with gas. 음, 정답 혹시 몇 번으로 하셨나요? 네, 정답은 우리 A번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도 답이 A번이었던 거예요. 근데 파트 1을, 그치, A하고 딱 정답으로 확인하고 BCD 나오는 동안에 안 들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1은요. 보기 4개 중에서 이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걸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번이 너무 도다 같아도 일단은 표시를 딱해 두고 BCD에서 확실한 거를 오답으로 소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다시 봐 보면 A, B, C, D에 지금 다음 사진 속에 한 명이 있어서 전부 h 라고 얘기를 해 주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동사들이 전부 확인을 해 주시면은 아인지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is o r 아인지꼴 진행형 시제가 있는데 자 진행형 시제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고 동작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상태를 묘사하는 거몇 가지만 알면은 나머지는 그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거 is 우리 holding 이라는 표현은 이미 무언가를 들고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진에서 그 지금 정확하게 gas hose라고 나와줬는데, 오, 요거를 남자가 들고 있는 상태를 맞게 묘사를 해 주었고, 자, B번에서는 일단은 he is waiting 이라고 얘기했으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in front of 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garage. 근데 여기 음원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은, garage 라고도 발음합니다. garage 라고도 얘기하고요. garage 라고도 발음을 하는, 얘는 차고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누가 봐도 차고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garage, garage 이 단어 듣고 소구할 수 있었던 거고, 차고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는 속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C번에서는 the driver side door라고 얘기했는데 어, 그래요. 그럼 운전석 옆문을 딱오 사진 속에 있습니다. 이걸로 속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he is opening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is opening은 지금 여는 중인 동작을 묘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열려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동사로 is opening 가지고 속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D번에서는 he is f i l l i n g 이라고 얘기를 해 줬는데 채우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사진을 보고 보면, 어 채우고 있는 동작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리고 해시태그 #with gas라 얘기를 해 줬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is holding a gas hose가 너무도 답 같아도 정확하게 garage garage is opening is filling 가지고 확실한 걸소구해 주시면은 정확하게 정답이 a번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is holding이라는 뜻을 제가 여기 에 뭔가를 쥐고 들고 받고 안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구분하나 만 하고 갈까요? 자 여기에 carry라는 우리 동사가 있습니다. carry도 뜻은 같아요. 뜻은 같은데 얘는 동작을 묘사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걸어가거나 뛰어가면서 뭔가를 들고 안고 받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한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진행형시에서 상태를 묘사했는지 동작을 묘사했는지 이걸 또 구분할 수 있으면 정확한 정답을 골라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태를 묘사하는 건몇 가지 안됩니다. 자 as holding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is wearing, 뭔가를 입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is riding, 뭔가를 타고 가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요. 뭔가를 보다라는 표현들은 전부 상태 묘사일 거고, 앉아있거나 서있다, is sitting, is standing, 이런 건 전부 상태 묘사. 나머지는 그 뜻을 가지고 그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키포인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요번에는 4번 사진, 요런 사진인데, 오, 그러면 또 정확하게 전략을 적용해서 한 문장에 한 단어씩 오답서고 해주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들어볼게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Some cartons are piled on the table. B. They're dropping the boxes on the ground. C. Some boxes are being packed in a warehouse. D. There are cardboard boxes stacked up. 음, 여기는 일단은 정답을 몇 번으로 하셨을지. 사진도 되게 뭐 물건들도 많고 복잡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우리 일단은 D번이었어요. 사실 시험 문제 풀때 정답이 D번, 파트 1에서 특히나 일 경우에는 조금 쉬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소고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정답이 D번일 때는 우리 정답률이 사실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요. 자, 여기서 우리 ABC 어, 듣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사람이 없었어요. 엄청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제가 진행형 셰는. 상태도 묘사하고 동작도 묘사하는데 상태를 묘사하는 건몇 가지가 있었고 나머지는 동작.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 주어가 딱 나와주고 그 다음에 진행형 세가 나오면은 이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묘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동태로 나와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주어의 상태만 묘사합니다. 주어의 상태. 자, 근데 이 is a r e being 피꼴 이 개념은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듣기에서 안 들려주더라. 반드시 어떤 사람이 주어한테 피피라는.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어한테 하는 동작. 자, 그럼 지금처럼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당연히 빙 들리면은 속어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들어주시는 거가 좋겠죠. 어, 그래서 저도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 풀때 어, 빙 음, 속어 해야지 하고 딱 준비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A 번에서는 제가 Some c a r t o i n s 라는 거에다가 어 이걸로 오답 속어를 근데 사실 c a r t o i n s 는 있습니다. 우리 커튼이란 단어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종이상자를 얘기합니다. 종이상자. 그 다음에 수동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종이상자가 쌓여있는 상태. 여기까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on the table까지 나와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커튼도 알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알아야 하는 이유가 테이블 위에는 종이상자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두 단어를 듣고 소거할 수 있어야 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에서는오 사진 속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어가 네이가 딱 나와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진 속에 사람 없으니까 네이 가지고 소거하는 거고. 그다음에 c 번에서는 여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듣지 않았어도 됩니다. 빙 가지고 확실하게 소거를 하거나 아니면 여긴 누가 봐도 그렇죠. 창고는 아니죠. 그래서 warehouse 두 단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소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남는 디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사실 A 에서 cartons on the table 요편 그다음에 b번은 theyc번은 being만 들어도 정확한 정답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3월 시험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 한 표현들 제가 딱 준비한 거거든요. 요번 시험에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단어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cartons는 종이 상자라는 거고요. 여기에 cardboard라는 b o x 까지 붙었거든요. cardboard b o x e 하면은 우리 판지로 된 상자들이라는 것도 결국은 종이 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piled라는 표현이 우리 쌓여 있는 상태 하나도 알고 갈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pile 쌓타 그다음에 s t a c k e 쌓타. 음, 그래서 여기도 쌓여 있다. 는 표현이었어요. 두 가지 뜻, 두 단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는 박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 알려드리면요. 자, 우리 cre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create라는 단어는 나무로 된 상자를 얘기합니다. 나무 상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명사들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동사도알아두셔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하게 우리 소거 전략으로 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사진 속에 사람이 없으면은 키포인트로 is being or being은 당연히 소거해야지라고 동사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주어가 사람인 것도 소거한다. 이 마음으로 파트 1은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단어시험입니다 단어시험 한 문장을 다 듣고 해석하면 정답을 찾아가는 거가 아니라 한 문장에 한 단어씩 가지고 소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휘시험문제요 l c 에서딱 통틀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드린 명사 동사 단어들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사 구문도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정리를 잘해 주시면은 이번 파트 1 시험 문제에서는 정확한 정답 하나라도 안 틀리고 잘 풀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어서 파트 2도 제가 또 간단한 전략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다가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파트 2는 우리 25문제예요. 어찌 보면은 LC에서 음, 정말 귀로 풀어야 되는 파트거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문제를 들려주고요. A, B, C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그 문제가 알고 보면 의문문인데요. 그 의문문에 대해서 가장 잘 응답한 보기를 정답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전략이 존재합니다. 자, 파트 2, 25문제인데요. 어, 우리 시험 문제 25문제를 싹 정리를 하면은 의문문의 종류가 우리 총 15가지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쓰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 15가지라기보다는 의문사 의문문 yes, no 의문문 청유, 간접, 선택, 그 다음에, 오우, 평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평서문, 여기는 의문문이라는 말이 안 붙었잖아요. 근데 평서문, 그냥 한 문장을 얘기한 것도 왜 의문범주 안에 들어가냐면, 어, 한 문장을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어쨌거나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평서문도 의문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파트 2, 알고 보면, 실제자가 여러분들한테 너 있잖아 이 의문문의 개념 알아? 알아보기위해서 보기 ABC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2 알고보면 질문 듣고 A번 듣고 BC 들으면서 해석하면서 정답 찾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해석할 시간을 안 주거든요. 그럼 파트 2는 정확하게 의문문의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보기 정오답이 해석상의 이유가 아닌 형태상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제 문제 풀이드리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그 기본 음, 전략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파트 2, 우리 쭉, 이제 지금 각 의문별로 전략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기본 전략은 알고 갑시다. 자, 기본 전략. 여기 이제 총 다섯 가지를 써놨는데요. 파트 2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기에서, 문제에서, 문제에서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단어가 보기, ABC, 에서 그대로 또는 비슷한 발음으로 반복되면 은 오답으로 소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키포인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기가 문장 또는 동사가 없는 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인 보기, 음, ABC에서 구, 음, 구는요, 반드시 일곱 개 의문사, 의문문. 7개 의문사, 의문문은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7개 의문사, 의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꼭 챙겨두시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 형태는요. 의문사, 의문문이 아니라면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가 아니라면은 오답으로 형태상으로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기본 전략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문장은요. 오, 문장은 어느 의문문에도 정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구 형태에 관한 개념을 일단 기본 전략으로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전략을 적용해서 문제에다가 설명을 좀더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12번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문제를 먼저 한번 듣고 풀어봐 주세요. 12번 듣기 들려 드릴게요. Number 12. Could you ask if our shipment arrived yet? A. It required two boxes. B. You can open it. C. I'll check on it shortly. 자, 요거 여러분들이 정답을 C 번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사실 얘는 일단은 청유 의문문이야. 쿠드로 시작하는 건 청유문 의문사 의문문이 아닙니다. 자, 근데 A 번을 듣고 B 번을 듣는 동안에 아까 기본 전략, 문제 속에 있는 단어가 보기에서 그대로 또는 비슷한 발음으로 반복된 경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어, 문장은 언제든 정답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A 번과 B 번에이 청유 의문문에 해당하는 정답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A번, B번, 어떡하지? 해석 못 했는데, 이 상황이 아니었고요. 자, C번에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책, 이한 단어만 듣고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요. 자, 파트 2 제가 바로 엄청난 어, 전략을 알려드리는데 파트 2에서 무조건 그냥 정답으로 어, 정해놓은 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지금처럼 우리 문제 속에 책이란 단어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음,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질문에든 몰라 라는 거는 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It hasn't been decided, c o n f i r m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딱 고정을 해놓고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정답으로. 그래서 파트 2,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여기 있는 표현들이 딱 들리면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니까 준비를 해 두셨다가 지금처럼, 오, 질문 A, B 듣는데, 음, 정답에 대한 표현 이딱 나와주면 바로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 문제와 상관없이 보기에서 들렸다 하면 정답되는 표현이니까 전부 외워 두시면 좋겠죠. 됐었죠? Okay, 그러면 바로 이어서 14번 문제 제가 듣기로 들려드려 볼게요. 또 한번 번잘 풀어보세요. Number 14. Let's take the subway to the theater. A. It was a wonderful performance. B. Where is the nearest station? C. Our stop is next. 음 그러면 요거는요 우리 정답이 B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딱 듣는 순간 일단은 평서문 의문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말한 거예요 우리 있잖아 to the theater 라고 있으니까 극장 가는 길 지하철 타고 가자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말한 거예요 질문을 던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해석상으로 뭐가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평서문은 음 정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평서문 오답 속으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우리 기본 전략 그대로 또는 비슷한 발음으로 나오면 당연히 속어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아마도 take subway theater 이 단어가 우리 반복되면 속아 해야지 라고 그 단어는 문제에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 형태 아까 우리 기본 전략에서 아니라면 당연히 오답이었던 거그 다음에 한 가지 더자 우리 보기가요 평서문에 yes 또는 no가 나와주는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없이 그냥 문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yes 또는 no가 있는 거가 항상 오답은 아니지만 yes, no가 있는 보기와 그냥, 어, 문장이 있다면 문장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 또 평소문의 정답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들이 우리 평소문 정답이니까 이 표현들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A번을 딱 들었는데, 얘는 일단은, 어, 문장이고, 그 다음에 문제 속인 단어가 말반법, 비슷한 말은 뭐,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오답 아니고요. 음, 일단은, 듣기 딱 듣는 순간 어 정답 가능성 있어 하고 살려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정답 가능성이 있는데 B번까지 들어야 되냐면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표현이 보기에 나와 준다면 얘를 답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B번을 듣는 순간 where is the nearest station 하고서 뭐가 나와줬다. 그렇죠. 의문문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정답 확인해 주시고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서 파트원은 제가 너무 더 답이 A번이면은 음 바로 끝내면 안 되고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는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정답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귀도 좀 쉬어주는 시간 타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평소문의 의문문 정답이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c 번이 나오는 동안에는 다음 문제를 대비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문은 오답 속으로 문제를 풀다가 평소문 오답 속으로 그러다가 음 정답형이 나오면 그대로 정답 정답형 끝까지 안 나와주면 아마도 문장이 답이었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one, 15번 문제 제가 듣기로 들려드려볼게요. 또잘 풀어봅시다. Number 15. Who's preparing the packets for the meeting? A. That's Ms. Dana's job. B. Please take a seat. C. In the room upstairs. 음, 이번 시험 문제 좀 쉬었나요? 자, 정답은 A 번. 근데 여기서 혹시 음 A 번. 그래, 정답이야! 하고서 끝까지 안 들었던 분들은 여기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후질문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후질문 정답편들은 여기 제가 정리해둔 거를 딱또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who prepare packet meeting 이 정도가 나왔는데, 오, A번에, 그래요, 사람 이름이 나와준 거야. 그대로 정답? 허, 안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분명히 문장은 언제든 정답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확실한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장은 어느 의문문에도 답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단이 A번에는 후 의문사 의문 정답형이 들어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번을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B번을 들었는데 또다시 뭐가 나와줬다? 문장이 나와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선택과 집중. A, B를 들었는데 B번까지 들었을 때 하나만 딱 남겨놓는다라고 한다면 은 당연히, 아, A번에 일단은 사람 이름이 들어 있었던 걸로 살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들어봐야 돼요. C번을 들었는데, 어 이번에 구 형태가 나와줬습니다. 만약에, 음 이거는 만약에 구 형태로 후질문 정답 표현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구 형태의 우리 어, 정답이. 먼저예요. 이 문장보다는 네, 이번에는 구가 나와줬는데 구는 반드시 일곱 개의 의문사 의문문 중에 하나에 대한 답인데, in the room upstairs 라고얘기한 거는 정확하게 where 질문 정답이니까 확실한 걸로 소거가 되는 거겠죠.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일곱 개 의문사 의 중에 하나에 대한 정답인 C 번은 where 질문 정답이니까 소거해 주시면은 끝까지 다 듣고 사람 이름 들어있던 A 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면은. 해석상, 내용상으로는요. 시험 제 똑같은 게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후질문이 나왔는데 A번에 우리 후질문 정답 표현이 있는 문장 B번에 후질문 정답 표현이 없는 문장 그 다음에 C번에 구형태로 다른 의문사단 정답 표현이 있으면 그때는 또다시 A번 답갈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 원, 20번 문제 이것도 한번 듣기 들려드려 볼게요. 한번 전략을 잘 적용해서 문제 풀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갑니다. Number twenty. Can you tell me where I can get a ticket for the bus to Hartford? A In the station lobby. B It's twelve dollars. C It comes in ten minutes. Hmm, you got from 정답은 A번. 근데 여기서 어? A번이라고? 분명히 캔으로 물어봤는데 근데 의문사 의문문이 아니라면 9는 오답이라고 했는데 왜 9가 답이지? 자, 요거. 정확하게 봐 주셔야 돼요 자 얘는 우리 간접의문문이라는 의문문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Can you tell me?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의문사가 놓입니다 그래서 간접의문문은요 Can you tell me? 하고 의문사 놓이는 거 Do you know? 한 다음에 의문사가 놓이는 거 그래서 간접의문문은 결국은 우리 뭐다 말해줄 수 있어 없어 라는 질문에 있어 하고 그 다음에 그 Where 지문 그 다음에 놓인 의문사단 정답 고르는 문제고요 그다음 다음에 네, 말해줄 수 있어 없어? 라고 하면 굳이, 음, 말해줄게 라는 말 굳이 안 하고요. 바로, 음, 물어본 의문사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서 구그 형태도 가능하다. 요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where 질문 정답을 고르는 건데, 자 A 번에 그래서 구 형태도 가능한데 A 번이 우리 where 질문 정답 편이어서 그대로 정답 확인하시고 이번에도 또 끝까지 안 들어드는 보기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where 질문에 대해서 음 장소 들리면 답 간다. 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예상했던 where 장소 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붙어주는 게 확실하다. 장소 전치사. 그래서 그 장소 전치사도 딱 정해져 있어요 at, in, on, to, from, across, next, to 하고 딱 정해져 있고 이거 말고도 where 지문 정답편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the station lobby가 아니고요 in 때문에 where 지문 정답편 확실하게 나와준 거에서 정답을 확인해 주시는 문제고 간접 의문문도 꼭 알아두세요 의문사 의문문의 어, 연장선에 있는 의문문이구나 라는 거 되셨죠? Okay, good. Now, this is the one. Oh, part two. You're going to do t h n u m b e r n g to say, o i n to y I'm g i n g to say, o u to I'm going to say, o i t a 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a 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a i t s a o i n g to s a i o i to s I'm t a n c e a w a y B. i h a v e h a l f a n h o u r C. y e s d o y o u w a n t to j o i n m e 음요거 혹시 첫 단어 잘 들으셨나요? 자첫 단어가 우리 were로 시작했거든요. 자 근데 보통 우리 선택 의문문 or 들어가 있는 선택 의문문하고 그 다음에 평서문 빼고는 거진 첫 단어가 문제형을 정합니다. 간접 의문문 앞에서 제가 c a 차 y o Do you know?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첫 단어 못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에 이 아는 만큼 엘신 들리는 거라, t o does, did, is, are, was, were, have, has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잘 들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로 시작하는 건 우리 일반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은투로 시작하는 거, don't, doesn't, didn't 이렇게 나가는 거 전부 부정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의문문하고 부정의문문은 공통적으로 상대방한테 동사에 대해서 yes인지 no인지를 물어보는 의문문인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는요 여러분들한테 너 있잖아 일반의문문 부정의문문의 특징 알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제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기에 yes나 no가 딱 하나 있으면 그걸 답으로 주고요.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yes, n 가둘다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일반 의문문은 no를 정답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부정 의문문은 yes를 정답으로 준다. 엄청난 전략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were 하고 딱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A번에 일단은 문장인데 말반복 비슷한 발음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순간 B번 이미 나오고 있을 거고, 여기도 말반복 비슷한 발음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C번에 뭐가 들어있었다? 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국은 보기 3개 중에서 우리 모다 예스를 하나만 딱 줘서 정답을 줬던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막상 듣기로는 뒤에 내용을 다 해석하는 거가 아니라 were 정확하게 듣고 A 번, B 번 음, 문장 C 번에 yes 하나 듣고 그대로 정답 갈수 있는 거니까 여기 제가 정리해드린 이번 시험에 가서도 전략으로 do, does, did, is, are, was, were, have, has 그 다음에 은투 시작하는 이 부정 의문문에 보기 yes 나 no가 하나 들어있으면 그거 그대로 정답으로 해주시면은 정확한 정답 골라내시는 거예요. 됐었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트 2는 다섯 문제를 준비하면서 어 기본 전략 적용도 해 드렸고 그다음에 팁들을 좀 알려 드렸는데요. 사실은 파트 2 의문별로 더 정확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 드린 요어 문제들은 이번 3월 시험 대비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한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본 전략으로 거진다 파트 2는 풀리는 거니까 기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해 주시면은 좋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파트 3를 또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파트 3는 어찌 보면 LC가 100문제인데 39문제나 출제하는 비중이 꽤나 되는 파트인데요. 시험 문제 개수는 39문제인데 듣기는 13개가 나와요.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그러면 우리 듣기, 남녀 대화 하나당 우리보다 3문제씩 풀어내주셔야 되는 세트예요. 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들으면서, 음, 그때 문제랑 보기를, 와, 이거는 صح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뭘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뭐다?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전략이 하나 필요한데, 듣기가 나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듣기가 나오기 전이란 얘기는 정확하게, questions, 예를 들면은, 처음과에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하고 대화가 쫙 나오는데, 그 대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한 번씩 읽어줍니다. 세 문제 딸려있는 거를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다음 세 문제랑 보기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문제는 분석하고 보기는 키워드를 잡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해석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 보기, 키워드를 잡는다라고 써두었고요. 그러는 순간 듣기가 시작되면 그때는 이제 뭘 해주시는 거다. 그렇죠? 답. 바로바로 바로 들리는 순간순간순간 순간 순간 확인해 주시면서 대화가 끝나면 세 문제는 다 풀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가 될 건데 문제를 제가 분석한다라고 말을 썼고요. 보기는 키워드를 잡는다라는 말을 썼는데 자, 문제 분석 우리 아까 파트 3는 총몇 문제? 39문제라고 얘기했어요. 39문제가 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싹 정리가 됩니다. 몇 가지로 정리가 되냐면 8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이8 8가지 별로 뭐가 정해져 있냐면, 듣기에서 정답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여덟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건지만 파악이 되면, 그러면은, 음, 답이 언제 어떻게 나오겠구나라고 미리 예상해 볼수 있고요. 근데 보기가 네개나 딸려 있잖아요. 그리고 길이도 길어요. 그걸 다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문제 분석을 통해서 답 나온 위치를 안다 해도, 그래서 보기 길이 긴 것들을 우리가 줄여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보기 키워드를 잡는 것도 오늘은 이거가 마음에 들고 내일은 저게 마음에 들고 이렇게 어, 시험 문제를 앞두고 그렇게 충분한 어, 방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키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들으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보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듣기에서 그냥 그대로. 들려줄 단어를 키워드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 단어는 다시 얘기하면은 출제자가 동의어가 없어서 다른 단어로 paraphrasing을 못 시킬 단어가 아마도 그대로 들려줄 수밖에 없는 단어일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보기가 동사랑 명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썼는데, 자, 우리 알고 보면은 동의어가 음, 명사도 있고 동사도 다 있어요. 하지만 줄 세워놓고 보잖아요. 그럼 명사는 우리 어떻다? 그렇죠. 동의어가 동사에 비해서는 없거나 적어요. 그러면 은 우리 당연히 뭐겠어요? 듣기에서 아마도 그대로 들려줄 우리 품사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파트 3 제가 한 세트를 이제 한번 어,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문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기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 왜 어떻게 잡는지 명사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명사 중에서 키워드가 안 되는 명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까지 설명 드리면서 전략을 적용해서 문제 풀이 드려볼 거니까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세 문제 준비했거든요. 이거 한번 음 답이 언제 어떻게 나오겠구나 예상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듣기,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Mr. Herman, your prescription is ready. Take one pill a day for 10 days. If your condition does not improve by then, call your doctor. You might want to take this medicine with food. Otherwise, it could upset your stomach. Do you have any questions? No, that's easy enough. Actually, hold on. I also have a small rash on my leg. Do you carry any creams that might stop the itching? There are several products that might help you. They are in aisle 7. Would you like me to show you where they are? No, thank you. I can find them myself. 오케이 okay. 세 문제 다 푸셨나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저는 음, 듣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문제 분석을 했고요 보기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가 시작되면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순간순간 순간, 순간 정답을 확인했는데 한 문제씩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네. 저는 이 47번 번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문제에 어, 듣기에서 들려줄 부분에만 표시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면요.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화의 배경 장소를 묻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요 문제 음 문제에서 들려줄 거는 아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첫 대화자에서 들려주는 보기 키워드가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 때문에 어, 번호에다가만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보기 4개를 집중하기 위해서 어, 저는 이렇게 딱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둘까요 자 요거 토시상 안 틀리고 이대로 또 시험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은 어디에서 첫 대화자에서 들려주는 보기 키워드가 정답이다 인데 자 여기에 우리 대화의 배경 장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 남녀가 대화를 하는데 그치 우리는 백화점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확률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보통 은 이제 배경 장소를 묻는 문제는 여기 장소와 관련 지어서 단어들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첫 대화자에서 무슨 단어가 나와줬냐면 prescription이라는 처방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 처방전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로 가 주셔야 된다? 약국으로 가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take one pill a day for 10 d a 에서 어, 우리 한 알씩 드세요라고 얘기해 준 것도 약국에 살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call your doctor. 그럼 여기가 병원이었다면 의사한테 전화하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음, prescrip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음, 여기 장소는 어디다? Pharmacy. 답이 되는구나 확인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여자가 음 제가 요정도에서 지금 끊었거든요. 어 그럼 다음 문제를 또 먼저 한번 보면은 자 화제의 의도로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 말을 지금 남자가 할 거래요. 이다운표에 있는 말을 어 그러면 이다운표에 있는 말을 남자가 왜 얘기를 했는지 파트 3 남녀가 대화 나눈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가 다운표를 얘기하지 그 이전에 여잔말에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화자 의도 파악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과 보기 키워드 같이 들려준 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는데 자, 여기 키워드 아까 우리 명사 잡기로 해서 제가 여기 question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anything, 아무거나 온갖 물건들 뭐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명사 안 잡고 b 이 y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여긴 problem 가져갔고 그 다음에 the woman 이라는 건 지금 말하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듣겠습니다. 들려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anything 또 키워드가 안 돼서 receive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도가 어떤 질문 b y problem receive 네개 중에서 어떤 의도를 얘기했는지를 확인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prescription 가지고 여자가 대화가 이제 정답을 확인을 했다면 48번, 남자가 이말 하니까 여잔말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7번 풀자마자 48번 보기를 봐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가 이제 끝나자마자 여자가 또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do you have any question?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 때는 question이 들려주었고, 그 다음에 남자가 다운표를 대답했으니까, 아, 어떤 질문 때문에 이 말을 했구나. 의도 파악으로 정답 A.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내용상으로 한번 보면요. 질문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아, 충분히 쉽습니다. 이해 다 됐어요. 아! 하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질문에 대해서 괜찮아요. 아, 근데 제가 다시 질문 생겼어요. 음, 저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마인드 어,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 요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키워드 잘 잡고 그다음에 다옴 표랑 같이 세 주는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한다가 메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넥스트 원 49번. 여기서는 제가 여자 음 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 offer 위에 이렇게 별표로 표시해 두었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offer 께서 한 들려주고 제안 요청 사항을 묻는 문제예요. offer to do 하면 제안한 게 무엇인가? 그러면 당연히 제안합니다라는 표현. 어, 예를 들어 볼까요?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hy don't you 요런 표현과 같이 들려주는 보기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offer to do가 딱 눈에 들어오면 위에 딱 별표 표시를 하는 이유는 offer가 듣기에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hy don't you 제한 요청 표현이 다 떠오르고 그거랑 같이 들려주는 보기 키워드 정답 가야지 하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뒀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두 개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원래도 우리 product은 키워드가 안 됩니다 product 듣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물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더 구체적인 물건명이 나올 거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설령, p r o d 이 들렸다 한들 C번, 지번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듣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은 남자가 이제 얘기가 끝나고 여자가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앞에 있는 내용을 막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제안 요청한 게 뭐냐 했으니까 would you라는 표현과 함께 show you where 여기가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 엄청난 포인트 아까 우리 키워드 명사 잡는 이유는 뭐였다? 답이라면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 거니까. 근데 오무치는 들렸는데 탐 나오는 위치에서 내가 잡아놓은 이 명사 exit, receipt 어디도 안 들려준 거예요. 그럼 이두 개는 절대로 정답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지금 명사가 아니었던 거에서 정답을 확인해주셔야 되는 게 명사가 아니란 패러프레이즈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show you where라고 얘기했거든요. 보여드릴 게 어디 있는지라는 말을 했으니까 지금. 방법,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 로케, 맨날 위치시키다가 아니고요. 찾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제품을 찾는 걸 도와준다.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라는 말로 정답 C 확인하시는 거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A번과 B번은 절대로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도 시험 문제 offer to d 가 나와주면,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hy don't you, 생각하면서 들려주는 보기 키워드를 정답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파트 3에서는요, 우리 정확하게 문제 분석, 보기 키워드 잡아두고, 그 다음에 답 나오는 순간순간순간 정답을 확인한다. 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근데 이제 제가 이어서 파트 4를 설명드릴 건데, 파트 4도 심지어 30문제고요. 그 다음에 듣기를 10개를 들려줍니다. 그럼 듣기 하나당 세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 4는요,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쭉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기준으로 하면 파트 3는 남녀대화, 파트 4는 담화 지문, 공부할 게 정말 많아져요. 하지만 토액션 문제는 단한 번도 똑같은 듣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파트 3, 파트 4의 공통 특징, 듣기 하나당 우리보다 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 보기가 네 개씩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 보면은 어, 제가 이렇게 듣기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 분석 보기 키워드 잡는다. 듣기가 시작되면은 분석한 문제, 어, 분석한 거랑 보기 키워드 중심으로 으로 정답을 확인한다. 아까 3랑 4랑 문제 푸는 전략은 동일합니다. 심지어 자, 여기 문제 분석. 이 여덟 가지 유형 파트 3와 4가 동일합니다. 오, 그래서 알고 보면 100문제 중에서 69문제, 파트 3 39문제, 파트 4 30문제가 동일하게 문제 분석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키워드, 음, 제가 아까 듣기서 그대로 들려줄 거, 패러프리징이 안될 거, 품사적으로는 명사를 키워드를 잡는다. 3, 4가 동일합니다. 단 음, 파트 폰한 명이 쭉 얘기하는 담화 지문이기 때문에 문제 분석에서 살짝 어, 디테일한 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음 근데 3, 리가 문제 푸는 거는 동일하다 그러면 제가 앞전에서 이미 파트 3는 쫙 설명을 드렸으니까어 파트 4를 한번 이번에는 전략을 적용해서 한번 잘 풀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요러 문제구나라는 거딱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 분석 키워드 한번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음 이거 딱 화면 딱 정지해 놓고 잡아 주시고 그다음 Questions 98 through 100 refer to the following talk and bar graph. The average person spends 10 hours a day staring at a screen, two hours more than a decade ago. Why the increase in screen time? Well, for one, the introduction of smartphones and tablet computers, which did not exist 10 years ago. Add to that the rise of digital social networks and online shopping. So now, on average, we spend an hour and a half in front of our smartphones on top of the time we spend watching TV and using PCs or laptops. What effects do these have on our health and relationships? Let's take a look at the findings of some recent scientific studies. <laughs> 좀 어려웠나요? 자, 저요세 문제 듣기 나오기 전에 딱 이렇게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음 이번에는 뭐 문제 분석 키워드 잡아둔 것도 있고 총0번 옆에는 뭔가 또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한 문제씩 설명을 드려 보면은 자이 문제는 정확하게 increase랑 screen time 키워드와 함께 가치를 주는 보기 키워드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으면 듣기에서 분명히 이거는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거니까. 당연히 문제 키워드랑 같이 젖은 보기 키워드가 정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people, 사람인데, 어, 요거 명사인데 제가 키워드를 안 잡는 거는요. 가능하면 직업 이름, 직급명. 빼고는 사람에 관련된 거는 키워드 를안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딱 문제 분석을 하고 키워드를 잡으면 그러면 듣기에서 이제 뭐가 들려주냐면은 요 increase라는 요 문제 속인 단어, 그다음에 스크린 타임이 딱 들려주고 나서 꺼저쩌고 하고 우리 보기 키워드만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엔트로덕션 가지고 그대로 정답 확인하는 거고요. 어,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뒷 내용이었던 거겠죠. 음, 근데 결국은 우리 보다 increase 스크린 타임 인트로덕션 딱세 단어? 음 정확하게는 사실 i n c r 인크리 e 나 스크린 타임 두 단어 중에서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키워드 들어주면은 이 문제는 정확한 정답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9번은 이제 그래픽을 봐야 되는데, 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래픽에서도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뭐다?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뭐냐면은 여기서 look at the graphic. 바로 펴보는 거가 아니라, 자, which line represents 한 다음에 average smartphone news. 요게 명사였어서 요걸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a b c 들을 보는데, 오, 요거가 우리 만약에 듣게 서 그대로 들려주면 절대로 답 아닐 거예요. 그러면 보기있는 그대로 들려줄 거면 그러면 굳이 표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여기는 하나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색칠이 되어 있는데 라고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듣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요. 정확하게 우리 average를 들려줍니다. average라고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들려준데 그 중간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an hour and a half 라고 얘기했습니다. and a half, an hour and a half 하면은 1시간 30분이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시간 30분은 여기까지니까 결국은 문제 키워드와 함께 그래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정답 1시간 반이었던 B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 그러면 이 문제도 알고 보면 그래픽 보면서 푸는 문제 이건 3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문제에서 키워드 잡고 그다음에 보기 없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가 매칭 시켜서 정답 확인한다. 이 전략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100번은 제가 저기다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 저 표시가 뭘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음 알고 보면은 문제 속인 단어는 어떠한 것도 듣게서 안 들려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 일어날 일 하고 물어보는 건데 특히 가장 마지막에 들려주는 보기 키워드가 정답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둔 거는 사실 뭐냐. 면 라스트, 가장 마지막에 들려주는 보기 키워드를 정답으로 확인한다 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아까 분명히 스크린타임 잡았는데 이번에는 왜안 잡았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크린타임 들리면요. 여기 음,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A번이야, D번이야 고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스크린 들려주면은 여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내에서 아무리 명사여도 겹치게 잡아버리면은 들으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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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답 되는데라고 어, 되게 고민되는 타이밍이 올 거니까 키워드는 겹치게 잡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99번은 이제 끝낸 순간 여기에서 정확하게 effect이란 단어도 나오고 health도 들려주고 듣기가 끝나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들려준 답을 D를 확인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파트 3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4까지 왔는데 사실 3랑 파트 4는 문제 분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분석 어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포인트를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기 키워드만 잘 잡아도 들으면서 정답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키포인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 분석 여덟 가지 유형 중에서 이번 3월에 시험 문제에 나올 거를 특히나 조금 더 집중해서 어 준비를 한 거니까 리뷰도 좀잘 부탁드리고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파트 1, 2, 3, 4, 이제 전략도 살짝 설명드리면서 문제풀이 드렸는데요. 이번 시험 여러분들 모두 토익 시험, 음, 잘 보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지금까지 강남 YBM 원탑 토익에서 에이프리 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